예, 박헌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핸드폰을 그 장순호에게 전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건 제가 전달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만들어서 이제 제가 한 대 쓰고 나머지 두 대를 고용태 씨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고용태 씨가 한 대 쓰고 나머지 한 대는 어디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거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 장순호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예. 그렇게 알게 장순호는 독일 검찰이 삼성 돈의 그 돈 세탁 수사를 받고 있는 장남수의 부친이 맞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장순호 씨를 만난 적은 없습니까? 장순호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 SK에 제안을 하러 들어갈 때. 아, 같이 갔습니까? 네, 그 비대금으로 바로 돈을 보내라는 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같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그럼 장순호라는 분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미팅 당일날 이제 SK 그 사옥 앞에서 만나 뵙고요. 사옥에서 만나 뵙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안에서. 저는 그분을 그때 그, 한 번 뵀습니다. 아, 그리고 그 후에 만난 적 네, 없고요. 네, 그 후로는 만난 적이 지금 없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최순실 씨의 집사,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저도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SK에 돈 받으러 갈 때. 같이 갔었으니까 그런 뭐 추론이 틀리는 건 아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타블렛 PC 고용태 네. 씨가 쓴 거를 봤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기종이 뭔지 기억합니까? 뭐 삼성 기종은 국산 기종이었고요. 그러니까 애플 제품은 아니었고 애플 제품은 아니었고 네, 삼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삼성이었던 네, 걸로요. 네. 네. 그럼 지금 JTBC가 보도하는 그 태블릿 PC가 삼성 건가요? 제가 보도를 본 바로는 그렇게 저도 봤는데 제가 이거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뭐. 뭘. 저는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리고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충분히 추론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위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 청문회 때 고용태 씨가 공태블릿이 하나 있었다고 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거를 입수하게 된 기자분의 경위가 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분이 밝히신 경위 자체로만 보면 사실 그 관리인분이 좀 책임을 안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관리인분이 무슨 죄가 있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기자분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주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게 된 건데 다만 저는 그게 JTBC에서 밝히신 부분 중에서 저희는 그 사무실을 비울 당시에 관리인분한테 분명히 그 책상은 건드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책상은 왜 남겨놓은 거예요? 책상을 놔두고 나온 이유는 그 최순실 씨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최순실 씨와 고용태 씨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용태 씨는 그 당시에 이미 그 사무실을 나오지 않고 있었던 시기고요. 연락도 안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짐을 빼라고 하니까 저희는 짐을 빼야 되는데 이 책상은 고용태 씨 본인 거니까 고용태 씨가 따로 자기가 직접 용달을 불러서 그 들여온 책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상을 저희가 치울 수 임의대로 치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최순실 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책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제가 뭐 워딩대로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고상무 알아서 하게 놔둬라. 지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 괜히 건드려서 그거를 또 괜히 무슨 법적인 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본인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진 후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책상을 그대로 이제 두고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당연히 책상 남의 책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고 나와야 되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책상 서랍을 열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태블릿 PC가 거기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관리인분한테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상의 주인이 있고 나중에 다시 이거를 찾으러 올 거다. 이제 언제 찾으러 올 거라고 얘기는 분명히 못한 건 맞습니다. 그 언제 찾으러 올 거라고는 얘기는 못 드렸지만 찾으러 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무실은 짐을 빼서 비운 상태였지만 그 사무실에 보증금이 남아 있었고 그 보증금에서 월세가 이 차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 사무실에 그 문이 시건 장치가 돼 있는데 그걸 결국에는 그러면은 관리인분이 열어줘서 기자분이 가져간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실관계 안에서는 지금까지 뭐 그렇게 밝혀지고 네, 제가 아는 사실관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JTBC에서 해명하신 내용대로라면은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기자분이 왜 그걸 꼭 직접 들고 나오셔야 했나. 분명히 그 기자분이 보시고 판단을 하셨을 때 이게 정말로 국정농단의 심각한 어떤 그 중요 증거가 될 수 있고 이게 부동산에 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무실이 이것을 뭐 도난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어서 들고 나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검찰이나 경찰에다 연락을 해서 들고 나왔으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근데 그거는 왜 기자의 속성상 네, 그래서 기자를 저는 그냥 해봤지만. 제가 그냥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고요. 네. 네네. 제가 아는 사실 관계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오해를 받을까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떤 뭐 이거에 논점을 흐리거나 저는 그러고 싶은 의도가 없습니다. 이 태블릿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지금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엔 네네 그렇게 네.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네. 그냥 저는 네, 네. 그러고요 됐습니다. 네. 네 이화여대 제가 뭐 이질을 안 하고 싶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그 김장자 씨를 김경숙 증인도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그러면 그 기흥 컨츄리 클럽에 네. 이화여대 교수님이 한번 골프 치러 가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죄송하지만 그 좀 창피한 체육과 교수로서는 근데 왜 학교에서는 이걸 밝히지 못한가 못하죠? 저가 학교에다 물어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김장자 씨가 하는 알프스에 한광욱 비서실장 부인도 그리고 얼마 전에 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내정자의 부인도 다 다녔다는 거는 총장님하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핵심에 김장자 여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런 어떤 청와대의 중요한 인사, 비서실장, 총리 내정자 이게 다 김장자 씨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지금 인사... 저는 개인적으로 김장자 씨를 모릅니다. 예. 아닐까? 그분은 10여 년 전에, 9년 전에 남편이 잠깐 알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혀 그분하고 어떤 그 관계가 없습니다. 예. 네. 간사 간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